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4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입양하수에서는 지금 업데이트가 됐다는 사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오션 에그가 오늘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다에 있는 동물들도 펫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알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들, 오션 에그 전설 펫은 뭐예요?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션 에그다. 아, 문어랑 상어라고 하네요. 문어랑 상어가 전설 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찾아가도록 하자. 자, 오션 에그를 뽑으러 갑시다. 가자, 공작새야. 자, 오션 에그를 사러 왔는데, 뭔가 여기 입양하는 곳이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오, 뭐야, 완전 바다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이거 불가사리도 붙어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소리가 완전 달라. 와, 이거 바닷속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오, 뭐야, 뭔가 바닷속처럼 변했는데요. 진짜 오션에그가 있나봐요. 오션에그다. 자, 여러분들, 오션에그가 여기 있네요. 야, 멋있는데. 그리고 여기 전설패드 상어가 있다. 야, 그러면 일단은 바다 알을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사자, 많이 사자. 자, 오션에그 오늘 나온 김에 현질에서 한번 부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VIP 룸에서 첫 부화를 시도하는 거야. 야, 가자. 여기서 오션에그 첫 부화 해볼게요. 지금 부화해요. 다시 5 로복스로 한 번에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뭐죠? 돌고래 아닌가요, 이거? 돌고래가 처음부터 나왔네? 돌고래는,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쵸? 초익이다. 초익인가? 그런 거 같아요. 돌고래 한 번에 나왔고, 첫 시작이 좋은데? 돌고래 좋은 거죠. 그쵸? 자, 그 두 번째 부화.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또 돌고래! 자, 과연? 제발 상어에 나와라. 또 돌고래? 아, 돌고래 잘 나오는 건가 보다. 지금 부화할게요. 아, 옆에서 샌드위치 분이 구경하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와, 뭐야, 돌고래 연속 4마리? 돌고래 안 좋은 건가 봐. 다른 장소로 가죠, 여러분들. 자, 이 펫을 타고 넘어가자, 여기를. 자, 타기 됐다. 자, 그러면은 이 물속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에그 부화하기. 자, 과연? 니모다, 니모! 이거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니모 아니야. 이쁜데, 이거?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자, 니모 나왔고, 새로운 펫. 자, 과연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오늘 전재산을 뽑더라도 상어 뽑겠습니다. 상어. 꽃게! 꽃게! 크랩! 야, 귀여운데? 귀여워요, 꽃게. 너무 귀엽다, 꽃게. 제발! 상어야, 나와라! 가오리다, 가오리! 와, 귀여워! 와, 입양하수에 바다펫이 나오다니! 가오리 너무 귀엽고. 자, 이번엔 전설펫! 문어나! 상어가 나와라! 또 가오리. 자, 이번에는 상어가 나온다. 제발 나와라, 상어야, 제발. 문어? 문어 맞죠? 문어다, 전설펫. 야, 드디어 여러분들 전설펫 한 마리 뽑았습니다. 문어 귀여운데요? 약간 탈모 걸렸네. 근데 탈모 걸렸다. 문어 귀여운데 좀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하지만 문어 좋죠. 자, 에그를 더 사야 될 것 같아. 자, 에그를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어 펫 뽑을 때까지 질러볼 거야. 자, 가자. 상어 펫 나와라.
어? 아, 상어인 줄 알았어. 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 상어팬 나오게 힘 좀 주세요. 힘 좀 얻자. 우리, 이 입양하수 유저분들에게 힘 주세요. 냉, 이런다. 오케이. 춤춰주세요. 상어 나와라. 오케이. 힘을 주고 있어요. 잉여맨이에요. 뭐 물어보고 있고. 자, 보호하겠습니다. 상어 나와라. 자, 제발. 로복스가 다 써간다고. 상어 나와야 될 텐데. 어? 상어다! 어? 진짜 상어 나왔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님들이. 여러분들. 상어 나왔어요. 상어 나왔어. 진짜. 상어 너무 귀엽다. 뭐야? 상어다. 상어 나왔어 여러분들. 너무 귀여운데 상어? 와,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상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역시 우리 입양하수 유저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나왔네. 한 번에 나오네? 진짜? 그 나머지 오션에 그 남았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다 구매를 해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알이 $750. 진짜 비싸긴 하다. 자, 돈 엄청 많이 썼어요 오늘. 달러? 뭐죠? 아, 가오리. 자,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래인가? 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고래인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문어랑 이제 상어가 나온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나 5%의 행운은 아니겠어? 나는 되게 금손이라서 웬만하면 다 입양하수에서 전설 뽑는 것 같아. 자, 과연? 어, 해마! 해마 너무 귀엽다. 이거 못 뽑은 건데. 와, 해마 너무 귀엽다. 해마 너무 사랑스럽고. 또 부화하기? 과연? 뭐가 나올까? 꽃게. 꽃게는 옆으로 걷는구나. 귀엽다. 오늘 오션 웨그 까는 거 너무 재밌다. 현질이 역시 제일 재밌다니까. 돈 엄청 많이 썼어 오늘. 아, 또 꽃게.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상어랑 뽑았잖아요 문어. 한번 그 날타물약을 먹여보도록 할게요. 날타물약을 오케이 상어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나눔물약을 먹여야 되는데. 아, 그럼 저 현질 좀 할게요. 나눔물약 좀 사야 되니까 현질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눔물약을 사왔는데요, 나눔 물약 뜨니까 상어가 지금 땀을 삘삘 흘리고 있습니다.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나눔 물약을 먹이기. 상어가 먹는다 나눔 물약을.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고. 오케이. 자, 이제 펫을 날릴 수 있는데 한번 물속에서 날아볼게요.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물속에서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날기 날아볼게요. 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아. 와, 이야, 뭐야. 나눔 물약 먹으면 약간 헤엄치듯이 날아다닌다. 우와, 너무 멋있다. 야, 너무 이쁜데 진짜 상어팻. 나는 상어 뚠뚜룬뚜룬 귀여운 뚜루뚠뚜룬 아기 상어. 와,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마음에 들고. 자, 좋습니다. 밖에서도 한번 날아봐야지. 자, 그리고 상어한테 상어한테 옷도 입혀봐야겠다. 자, 상어한테 옷도 입혀봤어요. 귀엽죠? 엄청 귀엽죠? 자, 날기. 어, 여기 상어 지느러미 있다. 뭔가 패치된 이후로 이게 생겼나봐요. 상어 지느러미가 있네? 아래 뭐 있지? 어, 지느러미밖에 없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오션에그를 전부 다 오픈해봤는데요, 상어팬 너무 이쁩니다. 이거 네온팬 만들면은 완전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입양하수 들어와서 빨리 지금 오션에그를 오픈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